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에서는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이번 주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보여 긴장하고 있는데요. 남인도 지역에서는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인도 이윤식 박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100년 만에 홍수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홍수가 난 지역은 인도의 서남단 해안가에 위치한 케랄라라는 지역인데요. 남북으로 580km 정도 길게 뻗어 있습니다. 3m를 타고 주로 서해안으로 흐르는 강이 44개가 됩니다. 5월 말부터 몬순이 시작되면 약 4달 동안 1년 강우량의 70%가 집중되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보통 때의 2배 반에서 4배 반이나 되는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집이 쓸려가고 강이 범람해서 집과 자동차가 부지기수로 떠내려갔는데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5월 말부터 지난 주말까지 357명이 사망했고 2만여 채의 가옥이 손실됐고요. 약 7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1,500개의 구호 캠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천 명이 고립되어서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지붕 위에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3조 원가량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현재 하루 이틀이 지나면 폭우도 멈출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는 군 헬리콥터, 해군의 보트를 총동원해서 고립된 지역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간 보트들도 많이 동원돼서 물에 잠겨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조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인도와 국제구호단체들도 비상식량과 식수를 조달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약 8만 명가량의 구조팀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온 가족이 고립된 지역이나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군 헬리콥터에 의해서 구조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재민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번 폭우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비가 오는 패턴이 변화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잃고 재난을 당한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케랄라는 사도 도마가 복음을 전하고 인도 본토에서도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과 국제 기독교 구호 단체들도 구조 활동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나아가서 인도 교회들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인 징조를 깨닫고 새롭게 복음으로 무장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이어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